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네, 제가 갤럭시를 사용한 지 벌써 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쓰면서 정말 좋았던 앱들을 5가지 모아봤습니다. 이런 앱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제가 소개해드릴 앱들은 전부 삼성에서 정식으로 발매한 앱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앱은 자동차 모드라는 앱입니다. 네, 자동차 모드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카 모드라고 있죠. 저는 설치를 완료해둔 상태고요. 켜보겠습니다. 키면 이러한 화면이 뜨고요. 운전 모드를 켜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기본적인 앱들은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가 한 개 있습니다. 답장 또는 취소라고 말해주세요. 취소. 네, 취소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 음성으로 알려주고요. 기본적인 앱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 적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앱 창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전화도 음성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고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그리고 운전할 때 많이 쓰는 게 역시 지도 앱이죠. 구글 맵이라든지 팀 앱,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또 운전하시면 또 많이 하시는 게 음악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음악 앱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켜보시면 아주 심플한 화면만 뜨고요. 실시간 탑 100이라든지 재생 목록, 복잡한 기능들은 싹 제거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콘도 크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면,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주차 위치도 잘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주차 위치도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 세 개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앱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뭐 꾹 눌러서 뭐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운전 도중에는 전화를 아예 거절하는 모드도 있어요.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설정에 관한 부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운전하실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 많으니까 꼭 설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앱은 사운드 어시스턴트라는 앱입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 설정,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매너 모드, 그리고 일반 소리 모드 이런 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설정, 요일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직장을 가시거나 학교를 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진동 모드로 바꾸는 걸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까먹지 않고 폰이 스스로 해주는 거죠. 네, 설정을 해두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플로팅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켜주시고 볼륨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새로운 키가 하나 뜹니다. 윈도우에서 음량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앱별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는 좀 작게, 뭐 일반적인 음량은 더 높게,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퀄라이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인 이퀄라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퀄라이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팝을 들을 땐 팝, 클래식을 들을 땐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음질에 관련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시면 듀얼 앱 사운드라는 기능도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면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인강을 들으면서 네이버 TV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리가 겹치게 되면 소리가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앱은 갤럭시 랩스라는 앱이고요. 이것도 역시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파일 가디언, 그리고 배터리 가디언, 앱 부스터 이렇게 세 개의 앱을 좋아하고요. 파일 가디언을 켜주시면 최근 삭제한 파일들이 다 뜹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삭제했던 파일들 복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원이라고 뜨죠. 이것도 역시 점 세 개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자동 삭제가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보관을 하고요. 파일의 종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파일들을 2주간 보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지는 삭제하면 바로 지워지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수로 지운 사진이라든지 파일 뭐 등등 모든 스마트폰의 파일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디언은 배터리를 최적화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도 있지만 얘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상태를 최고로 유지를 해주고요. 자동으로 최적화 기능도 있습니다. 얘를 켜두시면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앱 부스터라는 기능은
앱들을 폰에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최대 15%까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앱은 태그라는 앱이고요. 이 앱은 따로 설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설정이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태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태그가 뜨고요. 설정을 눌러서 아이콘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그라는 앱이 설치가 되죠. 이 기능은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 더욱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내리면 태그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편집을 눌러서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빅스비가 알아서 사진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적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여기 음식, 네, 뭐 아이폰, 그러면 아이폰에 관련된 사진, 편집, 네, 편집에 관련된 사진,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앱은 굽락이라는 앱입니다. 다른 기능들도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네브스타를 잘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뭐 다양한 아이콘으로 네,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배경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버튼 배치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런 식으로 한손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튼 추가를 눌러주시면 뭐 다양한 기능들을 내비게이션 바에 추가할 수 있고요. 뭐 카메라라든지 화면 끄기, 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네, 뭐 화면을 끈다든지 사진을 켠다든지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창을 만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5가지 앱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다고 너무 벗고 다니지 마시고 외투 꼭 챙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브로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아,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똥박.